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상황 함께 짚어보고 전략까지 함께 짚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최근 시장 제가 이렇게 좀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제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왜 어이가 없을까요? 테마주가 너무 이제 그 복잡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네.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포기 상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흐름들을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좀 계속 놀라는 게 그 방송을 뭐 할 때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멀미약을 먹지 않는 이상은 지금 주시장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럴 때일수록 좀 어떻게 그 관점을 그 새로운 관점을 가져가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테마 속에서도 투자를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이 테마를 통해서 너무 이제 그 익숙해지다 보면은 추후에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찾지 못하고 테마주에 따른 이슈만 계속 좀 찾게 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어느 정도는 좀 간과하고 어느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오늘은 좀 테마 관련된 것들을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들을 오늘 짚어볼 텐데 그렇다면 12월에는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였는지 잘 살펴보고 가볼까요? 어떤 테마주들이 있었을까요? 테마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의 경우에 뭐 온 디바이스 AI 그거는 좀 아직까지 뭐 테마라고 좀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테마를 제가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들도 많았고 어지러운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니까 뭐 폐렴도 있었고 가상화폐, STO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11월 그 중반부터인가요? 네. 중후반부터는 그 2023년 하반기에 있는 신규 상장주들이 대거 지금 주가들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주가들도 끌어올렸는데 그때 당시 때 지금 끌어올렸던 것 중에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고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도 있었고 우등지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쏠렸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정치 테마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상홀딩스가 상한가 치는 거를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2014년에서 15년 당시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태양금속 우선주도 뭐 한 번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유한양행, 녹십자 홀딩스 우선주 등도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섹터별로 다 한 번씩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순환매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상승과 하락 간의 그 섹터 차이가 너무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를 봤을 때는 순환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좀 테마 장세의 흐름이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도 최근에는 좀 좋은 이슈가 있었고 반도체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테마주 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순환매로서도 뭐 착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로봇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AI도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슈를 계속 체크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가 분들이 굉장히 투자하기 난해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들어서는 어떠한 테마가 있었는지도 가장 최근 테마들 좀 정리해보고 갈까요? 일단 제일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게 온디바이스 AI 쪽이었는데요. 그쪽의 경우에는 뭐 AI 기술에 대해서 뭐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뭐 PC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시대가 왔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뭐 칩셋 미디어 등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폭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제조 반도체 저는 놀랬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동행복권 때문에 굉장히 좀 유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좀 크게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이코플라즈마 그 폐렴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질환 확산 소식을 통해서 계속 좀 이슈가 부각받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소아과가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된 폐렴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국제약품, 뭐 한국파마 이러한 종목
종목들이 크게 좀 상승을 했고 이러한 영향을 통해서 심지어는 진단키트주도 일제히 좀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의 보험 좀 아쉽죠. 그러니까 좀 반응이 반영이 원래 받으면 좀 크게 가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약간 좀 제가 아쉽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재차 또 다시 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 점은 그렇게 좀 더 길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CJ 대한통운도 상승을 했는데 뭐 향간에는 뭐 쿠팡이든 뭐든 우리나라의 온라인 커머스 쪽에 그 굉장히 좀 위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른 이슈는 사실 그 제품을 받아서 반품도 뭐 무료로 처리를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중국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쌀 수 있습니다. 쌀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걸 통해서 또 쿠팡에 재판매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뭐 부각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지금 최근에는 또 문체부 장관 께서 그 웹툰 관련된 관계자와 또 그 간담회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뭐 지원에 대한 코멘트도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지원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결국은 그 네이버에 대해서 일본에서 그 웹툰 거래액이 천억 엔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더 크게 부각받은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좀 테마로서 보기는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이슈는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나 STO 시장인데 STO의 내용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 좀 많이들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출시, 그것 때문에 11월 말에 일시적으로 조금 좋았다가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일 뜬금없었던 것은 칠광구.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칠광구에 대해서 탐사가 뭐 재추진한다 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는 1978년 한일 대륙봉 협정 발표 이후에 2002년 때 석유공사와 일본 석유공단의 공동 탐사가 이루어졌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 것 시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또 대성 에너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테마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두 분이서 밥 먹고 사진을 찍은 게 이제 히트가 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정치 테마주는 계속 좀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2주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또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도 있었고요. 또한 그 요소수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심지어 북한 해킹 조직에 대한 1테라 분량의 뭐 반상 등 기술 탈취 소식을 통해서 양자 암호가 부각이 됐었고요. 심지어는 IBM 그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 출시에 따른 양자 컴퓨팅도 부각이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2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지금 테마들이 상승을 했다가 차익실현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지만은 계속 일시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적인 관점에 대한 장세의 흐름들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잘 많이 못 움직이기도 했고요. 뭐 암호화폐도 그렇고 이외의 기업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기업들 가운데서 테마가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쪽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가상화폐와 STO 쪽은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뭐 최근 들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쪽은 1월까지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 ETF는 사실상 지난 21년 때 글로벌 출시해서 상장이 됐긴 했습니다. 상장이 됐긴 했는데 지금 화두에 떠오르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물과 현물은 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전엔 계속 좀 불허가 됐었습니다. 불허 결정이 났었는데 지난 10월 중순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SEC라고 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그 ETF 신청서 수정 요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10월 중순 때 제가 알기로는 2만 7천 달러에서 지금은 4만 4천 달러까지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에도 그 10월 중순 때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2,300달러 정도 돌파를
그 안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상승세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봤을 때는 초반에는 연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연말은 좀 힘들 것 같고 연초라고 했을 땐 1월 정도 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1월까지는 계속 좀 더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돼서 상승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가 상승하면은 그 종목이 계속해서 따라올까요? 아,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12월 말까지는 계속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주주 양도세를 굉장히 그거에 대한 좀 그 바뀌기를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수급 형태가 테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딱 눈에 띄는 거 봤을 때 가상화폐가 계속 올라가니 이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어라는 흐름들을 갖고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12월 말까지는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변경 이슈가 그렇게 뭐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가상화폐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 좀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는 좀 어떻게 좀 얘기가 나와서 좀 변경이 됐으면 하는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간절한 바람이고 아마 개인 투자가 분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이게 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고 원래는 그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에도 2년 정도 유예를 하기로 했었 2년 정도 한 유예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나왔었는데 작년 연말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이슈가 또 한 번 더 나오게 된다 한다면 진짜 투자자분들은 혼란이 좀 더 가중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만약에 이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내용들이 올해 연말까지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상화폐나 이런 그 테마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는 지금 5만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승인이 되면 뭐 10만 달러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지금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5만 달러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STO 시장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STO에 대해서는 뭐 좀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포커스가 될 수 있는 거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점을 통해서 연내 또 거래 가능성을 또 얘기가 나와주다 보니까 가상화폐와 STO와 같이 묶여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은 그 리서치에서 그 전망을 하는 거는 뭐냐면 2030년까지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이 시총이 367조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합니다. 그만큼 시장 확대에 따른 모멘텀이 지금 크게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정치 테마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정치 테마를 무조건 들어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만약에 보유하던 종목이 정치 테마로서 부각돼서 크게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폐렴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나온 코멘트는 뭐냐면 대한아동병원협회가 국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고 지적은 했긴 했는데 올해 그 유행 양상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이 질병청의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지금은 저는 좀 사태가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질병청에 대한 보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테마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테마주를 짚고 왔는데 앞서서 저희가 또 연결을 했던 김진경 본부장님도 테마주를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봐야 된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엄청나게 위험한 테마주라든지 정말 뭐 우리가 테마주라고 묶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면 결국에는 매출이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단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테마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테마가 계속 좀 부각되는 시점을 봤을 때 좀 포인트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지금 이 테마가 계속 앞으로 지속이 될 건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건데. 지속성 여부. 그렇죠. 그게 제일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부각된 테마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벌써 지금 거의 한 달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모멘텀이든 그 지속 여부가 좀 계속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나 STO의 경우에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말까지는 계속 좀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만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손이 빠르시거나 그래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빠르시거나 아니면은 언론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빠르게 반영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적인 접근으로서 뭐 적은 비중으로 좀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테마적인 흐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등이 외적인 리포트들을 확인을 했을 때 리포트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의 경우에도 뭐 지난달의 경우에 엔터에서 뭐 피크아웃 얘기하면서 주가가 팍 빠졌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리고 5G, 6G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그 5G 관련된 이슈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리포트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불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리포트의 영향력이 지금은 있는 그 주식 시장이다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보고 따라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나 리포트가 빨리 나오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주가의 향방이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것도 투자의 관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도 뭐 한국 방산주에 대한 의견이 좀 나와주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 긍정적인 측면을 내용을 봤을 때는 꼭 테마주 중심이 아니다 하더라도 산업별로 긍정적인 전망을 펼치고 있는 리포트 관련된 내용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빠른 것보다는 그래도 좀 오래 가져가는 게 더 마음적으로 좀 여유롭고 편안해 한다면은 리포트를 봤을 때 성장 산업 관점이 있는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OLED가 이러한 이슈들도 마찬가지니까 계속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꼼꼼하게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테마적인 요소를 살펴볼 때 체크를 할 거는 결국은 성장 산업과 연관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만약에 지금 현물 ETF에 대해서 진짜 승인이 된다 한다면 여기에 대한 변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라는 것이 좀 걸려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미국에 있는 SEC를 통해서 그거를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국내 그 제도적인 부분들도 그 연관점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기 때문에 설령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나 STO 시장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다음 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물 ETF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 한다면 국내 시장도 만약에 그 일부는 좀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좋지 않았던 게임주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남지만은 게임주에 대한 다음 성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NFT와 P2E거든요. P2E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제도적인 부분들을 통한 가상자산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승인이 되긴 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나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변경 가능성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주의 경우에는 지금 체크를 해두셨다가 여기에 변수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도 매수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마주 쪽을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종목들은 뭐 이것과는 별개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좀 별개로 보고요. 일단 테마는 테마대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테마는 테마대로 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증시에 대해서 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로봇과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로봇과 AI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조정받고 있는 것이 로봇주인데요. 오히려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 한다면 접근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로봇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서 기존에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 상승과 삼성
삼성의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맞물리면서 상승을 했었던 이유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주의 경우에는 조정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추가 조정 시에는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게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기술주들에게는 오히려 추후에 상승 가능성을 좀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여전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 로보틱스는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T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오늘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가 상장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 주가보다 굉장히 좀 다운으로 그 추가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셀바스 AI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은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다는 점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셀바스 AI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